주 69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 69시간 이상 근무도 괜찮다. 돈만 제대로 달라. 이게 직장인들의 바람입니다. 주 69시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반대하는 겁니까? 무료봉사, 장기 근무를,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면서도 돈은 안 주는 거, 그걸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 참 희한한 게, 뭐, 집단, 단체,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좀더 하라. 네가 좀더 희생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함부로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쟤도 저걸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초토화됩니다. 함부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주 69시간을 강요하는, 요구하는 곳에 사는 직장인들은 매우 힘들 겁니다. 매우 씁쓸하죠. 우리가 저러한 말도 안 되는 추악한 계약을 하는 정부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저런 개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한 놈들을 상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름의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뭡니까? 그 건설 현장의 원래비 이런 것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원래비를 뭐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못하게 했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공사 현장에 이제 작업 속도가 더뎌졌다고 하죠. 뭐 그걸 태업이라 그러고 뭐 태만이라 그러고 의도적으로 일을 뭐 늦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짱구 아닌 다음에야 일을 설렁설렁하고 대충 하면은 뭐 다음번에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죠. 전혀 그런 일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뭐다? 야근을 하는데 원래비라는 명목이 야근 수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 시키고 돈을 안 주려고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 69시간을 하든 주 100시간을 하든 실제 사람들의 반응은 뭐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주고 일 시키라는 거죠. 돈안 주고 일 시키는 그런 공짜를 바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사악한 놈들입니다. 악마들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더 벌려고 난리죠. 어떻게 돈을 좀더 벌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지금 사람들의 숙제라는 겁니다. 근데 주 69시간을 해가지고 일은 더 시키고 부업할 수 있는 시간까지 뺏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안 있죠. 이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환영한다고요? 어처구니없죠. 게임 업계에서 가로사로 죽어나가는 곳이 제일 많은 곳이 게임 업계죠. 뭐라 그럽니까? 저기 뭐 강남에 무슨 지역에 뭐 등대라고 얘기할 정도죠. 왜? 불이 안 꺼지니까요.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을 뭐 게임 업계 빌딩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그게 현실입니다. 적당히 일을 해야죠. 사람들이 일하고 쉬고 하는 것들이 되어야 일에 대한 성과도 계속 더 난다라는 거죠. 바쁘시게 몰아서 근무하고 장기휴가를 쓸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 52시간이 왜 시행이 됐습니까? 가로사하고 건강 악화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러한 일들이 이제 역량이 되어서 주 52시간이 된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저런 것들을 계약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 이제 몰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씁쓸한 얘기죠. 충격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고민이 듭니다. 절대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괜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엉망으로, 더 절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저렇게 만들어놨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참 많은 생각이 들고 많은 고민들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도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질 것 같아. 그리고 확실한 건 살아가는 삶이 더 엉망이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뭐 유난히 바쁜 시기가 있어서 그때 좀 집중하고 남은 시간을 좀더뭐 휴가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요? 현실은 연을 자도 제대로 못 쓰는데 무슨 놈의 뭐 추가적인 휴가를 보장받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는 거죠.
정시 퇴근하고 일 마친 사람이 거의 없다, 지금도. 근데 포괄 연봉제라서 돈을 더 주지도 않는데. 노동 유연성을 바란다. 얼불성설이라는 거죠. 말이 안 맞다라는 거죠. 일을 더 시키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돈은 더 주긴 싫고, 일은 더 시키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뭐 저런가 싶을 정도로 많이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댓글에 뭐라고 돼 있냐고. 주 52시간 때문에 야근 못해서 돈을 못 번다고?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주 52시간 때는 연장수단이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노동자들도 더 힘든 삶이 아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엉망이 됐나? 왜저 모양인가? 이런 고민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당연히 되는데요. 현실은 뭐다? 냉정해져야 되고, 좀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주 69시간. 극소수를 빼고 누가 원하냐? 기업만 좋아하지? 노동자들은 다 싫어한다. 주 52시간에도 연장 근무 들어가면 꽤 힘든데 주 69시간을 미쳤다고 하냐고. 후퇴하는 노동 개편안. 주 69시간이면 주 6일에 9시에서 10시 퇴근해야 한다. 마지막에 장기 휴가. 어느 회사가 좋아라고 휴가를 보내주냐? 휴가도 보장 못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소리 하냐라는 거죠. 지금의 2030들은 정시 퇴근하고 칼퇴근해서 취미생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개발에 집중한다는데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20대 한숨 쉬지 마라. 20대 남자들 70%가 입원 찍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야근수당 안 주고 일 죽어라 시키고 노예화 만들어서 국민들 가로사로 죽든 말든 관심 없는 게 지금의 정부다. 입원 찍은 놈들아, 이 정부가 돈더 주면서 일더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 걸 몰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포괄임금제만 더 판치겠네. 어차피 포괄임금제인데, 52시간보다 69시간 일 시키고 싶겠지. 노동시간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인 이상현상이 아마 늘어나겠네. 뭐, 친일 버윤설을 물어놔.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딴 기사를 왜 쓰냐? 69시간 탄력 노동이 제대로 지킬 것 같냐? 기업들이 악용할 게 뻔한데. 근로시간만 늘고, 야근수당 없고, 잘 살아봐라. 한국은 정시 퇴근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나라다. 퇴근시간 되면 가는 게 당연한데, 일 남았을 때는 물론이고, 일 없어도 눈치 보는 게 나라다. 그런데 무슨 장기 휴가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냉정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